옛날 일이나 옛날 사람이나 이달에는 나보다 아랫사람 마음을 전시해 줬고는 그리 확실한 무언은 아니다 이거지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53년 연세가 되셨네요. 계사생 뱀띠의 시호분을 한번 봅시다. 우리 이런 얘기하죠. 인생 70 고래희라. 일단 7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. 그동안보다는 지금도 이제 한 우큼씩 아침이면 한 우큼의 약을 먹죠. 그것이 자꾸 약 종류가 늘어가갖고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. 한마디로 약을 먹는 게 많아졌네. 나이가 먹어가네.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.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인생 70 고래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일찍 평균 수명이 작았기 때문에 7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드문 나이였거든. 근데 지금이야 이제 좀 덜하죠. 대신 약을 먹는 게 이제 한 우큼씩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. 이럴 때는 어쩌면 가끔 그 옛날 일이나 옛날 사람이나 뭐 이런 게 가끔 생각을 자꾸 이제 파고 들어와 갖고 혼자서 사람이나 일이나를 자꾸 곱씹어 보는 그러한 이제 일이 조금 자꾸 많아지고 자주 생기는 그런 때죠.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런 게 있네요. 혹시나 이사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아, 이달은 좀 피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사 잘못하면 괜히 안 좋은 일 겪거든요. 물론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어. 근데 이달은 그렇게 이사해 갖고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않고 이달에 특히 이제 남자의 생각보다는 여성분의 생각을 좀 존중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또 뭐 회사원 다 마찬가지 53년생 같으면 뭐 회사원은 드물죠. 이제 드물고 이제 자영업자들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 뭐랄까 실업자 뭐 이런 적인데 어찌됐든 이달에는 나보다 아랫사람의 마음을 조금 기분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. 어떤 경우라든지 우리가 이제 모임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사람 모이는 때가 많잖아요. 그럴 적에 나이 불문하고 이렇게 다 그런 이제 해가 있는데 이럴 때 53년생 같으면 지금 나이가 이제 드셨죠. 거의 뭐 가면 이제 위에 어른에 속할 거예요. 그래서 나이 젊은 사람의 비율을 좀 맞춰라. 이달에는 특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나이가 되면 하극상을 당하는 나이예요. 사실은 아이 연세 드셔갖고 왜 그러십니까? 웃으면서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거든. 사실적은 그래서 좀 아랫사람을 좀 위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그 이해 타산 있죠.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그 잔돈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무뎌져라 신경이. 왜 나이 들면은 내 돈 쓰고서 뭐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달엔 특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.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이제 저 허공에 떠 있다는 얘기거든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마음을 빨리 저 부는 바람, 응? 날려보내는 게 좋아. 왜? 마음이 공중에 떠 있으면 나의 그 주관, 나의 그 평상시의 행동을 좀 이렇게 넘어서는, 분수를 넘어서는 언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달은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. 어찌됐든. 막 그러니까 이달은 특히 아랫사람, 특히 이제 조금 올려주고
내가 나이 먹었다는 걸 수시로 자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뭐 이 얘기 이제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. 카드의 세계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. 자,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계가 나오면서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좋아요,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여기에서 이 파란 짝 내민 이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보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도 이제 파란 짝 내민 거북이 아저씨 이쪽에서는 숨어있는 아저씨 숨어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봅시다. 자, 그러면 이 거북이 아저씨는 무슨 말을 하시나? 아유, 목욕할지 욕자네. 목욕 결제 욕자는 이거예요. 우리가 이제 앞에 물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계곡 곡자가 있어요. 계곡에서 물이 이제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욕이라는 말은 좀 몸에 때를 씻어내는 거죠. 그래서 목욕 전과 목욕 후가 굉장히 다르죠. 즉 목욕 전은 과거고 목욕 후는 미래입니다. 즉 옛날에 내가 어떻다. 이건 이미 지나간 옛날이야.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즐겁게 행운하러 살 것이다. 이건 미래야. 이런 분기점에 딱 지금 서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게 목욕의 욕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 자는 어떤 아유 잉태할 때 태자네. 자, 요것은 다롤자예요. 여자. 자, 또 요것은 별태자. 남자. 그래서 음양이 합쳐서 요게 잉태할 태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여성분이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태자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뭔가가 이제 속에서 되는 것이야. 그래서 조금 잉태를 하면 조금 이따 보면 결과물이 나오겠죠. 지금 고루한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, 또 이것은 아유 개자네.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할제 이 개자는 자 요겁니다. 요 위에 요거는 자 서로가 등진다. 자 요런 것이고 요렇게 꽃이 핀다 무언가 이 필 발의 머리가 됩니다, 이것이.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앞으로 딱 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. 자, 즉, 요 개자는 필발의 머리로서 뭐, 요건 하늘천자니까 하늘 위에서 뭐가 피니까 무언가 결과 조금 있으면 나오겠다. 뭐 그런 게 또 되겠죠. 자,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뽑아 봅시다.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, 이것은, 아유, 무자네? 무는 대장이야. 어떤 얘기냐면, 갑을 병정 무. 이게 강창 정사냐. 기경신 인계. 이 정상. 우리가 탑이라는 얘기죠. 제일 위 꼭대기. 왜? 제일 위에 꼭대기는 제일 대장이야. 자, 대장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지. 응? 대장의 마음을. 자, 그리고 또 하나를 뽑아보면은 어떤 자가 나오느냐? 아유, 7자네. 이게 럭키 세븐이에요. 이것은 지평선에 응?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야. 그래서 왜 우리가 지평선에 아지랑이 피어오면 그 뒤에 무가 있는지 어렴풋하게 뭐 글쎄 잘 안 보이죠. 그래서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기가 겁나죠. 막 안개가 쫙 피어있다. 뭐 이럴지 그 안에 잘못 들어가서 뭐 돌불에 넘어질지 아니면 어떤 도둑놈한테 내가 이제 뭘 당할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.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확실치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봅시다. 자, 지난날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는 마음에 무언가 지금 잉태가 돼서 이제 내일에 그 희망이 꽃이 피는데 마음은 굉장히 자신나게 해라. 다만 현실의 조건은 그리 확실한 무언은 아니다 이거지. 그 확실하지 않은 것에선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. 몸조심을.
바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참고가 되셨는지, 자, 참고하셔서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